땅 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평범한 밭 같은데 대체 무슨 보물이 있는 걸까요? 아니 그냥 모래 둔덕인데요? 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결론이야. 아, 이 안에요? 어, 보물을 키우는 곳인데. 예. 어, 나온다. 어? 이거 그냥 소나무인데요? 통나무 소나무. 잠깐만. 근데 여기 뭐 혹 났어요, 혹. 예, 맞지. 뭐 혹이 나 있구나. 예. 이게 혹시 보물이에요? 예, 이거 보물이. 과연 첫 번째 보물의 정체는? 문화재 발굴하듯이 조심조심. 네, 조심조심 해야지. 야.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네. 개봉 박등. 오, 오, 떨어졌다. 떨어졌지. 네. 어, 근데 네. 나무 색깔인데 안은 뽀얗네요. 뽀얗지. 아, 이거 먹는 거예요? 복룡 버섯이라니까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뭐라고 이게? 복룡 버섯. 아, 버섯이에요, 이게? 네, 버섯, 버섯 종류. 소나무 버섯? 네, 소나무 버섯. 복룡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해서 성장하는 버섯인데요. 한방에서 약재로 두루 쓰인다고 합니다. 야, 이런 버섯은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네. 이야. 신기하죠, 신기해. 네. 송이버섯 향이 나는데? 우와! 뭐야? 그치? 속살은 완전히 뽀얗네요. 하얗지? 네? 네. 다시 보시고. 야, 이렇게 하니까 백설기 떡 같네. 백설기 떡 같고. 화이트 초콜릿 같기도 하고.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복룡의 맛. 생긴 것만큼 맛도 특별할까요? 한 맛도 안 나는데, 아무리. 아무 맛도 향이 없어. 한 맛도 없어. 구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단백질이 단백질. 아버님 입에서 막 지금 막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내가 완전 기회를 받아구나. 입에서 눈이 나와, 눈이. 아, 이거 별로 맛도 없는데 왜 보물이에요? 복룡은 원래 면역성이 증가돼서 체내 저항력을 촉진해주는 작용이 있어. 향균성이 있고. 동의보감에 의하면 복룡은 식욕을 돋우고 폐와 위장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복룡은 산속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없는 귀한 버섯인데요. 최남영 씨는 인공 재배를 통해 복룡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데요? 우와! 이거 2년 동안에 키운 복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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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키운 복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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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역시 어, 복룡 깨졌다. 어, 깨져버렸어. 예. 네. 어떻게 이거? 2년 동안에 키운 것을 이렇게 보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헛농사지, 그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조심조심하셔야지. 저는 나무처럼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자, 복룡 나와라. 와, 와, 여기네. 요건 작황이 별로 안 좋았네요. 아까 거는 이만했는데. 네. 또 큰 것은 사람 대가리만큼 커요. 몇 킬로 나고 좀 것이. 아, 그만한 큰 것도 있어요? 큰 건 나와요. 들어볼까? 네, 어, 이거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키로당. 네. 센 것은 한 만 원, 말린 것은 3만 원. 3만 원. 아, 이번에 좀 큰 거 좀 캐야 될 텐데. 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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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와, 엄청 커요. 네. 이야. 어머, 엄미, 엄미.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죠? 그럼 이게 나와야 돈 번. 하트에 하트. 하트 모양. 여보, 사랑해. 복룡 사랑. 여러분도 복룡 기운 받으세요.